잠시만 심장을 뛰게 해줄 그대. 부근과 함께 들으면 더 좋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어? 아 리듬다토구나. 봄이다. 꽃이 만개하고 거리에는 사랑이 피어나는 그 계절. 하지만 내 심장은 뛰지 않아. 대체 왜지? 화자네요. 제3자고요? 맞죠? 내게 병이 있는 건가? 아, 내가 선생님이구나. Doctor of Redama. 비트가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의 심장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적인 움직임의 소리처럼. 이거 힙합 아니에요. 아, 씨발. 어? 뭐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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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이거였어! 이 박자! 이 템포! It's the tempo 원콤법사. 진짜 연병이다. 결국 템포 법사였다고? 안돼! 아 그러지마! 기억난다 그 감정. 역시 음악은 대단해. 하이하이 1분 후 고고요. 음악을 들으면 그때의 감정이 생각이 나잖아. 그게 나는 너무 좋아. 막 옛날에 싸이월드 그 BGM으로 해놓은 거 요즘에 들어도 그때 생각나지 않아요? 템포를 잡아야 돼. 그러면 마법사일 수생을 그냥 던져. 어서! 아, 템포 못 잡았잖아! 템포는 이거지! 아, 노래가 이상해진다. 그냥 요거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한 번 더. 그거. 저거 패작이냐? 오케이 오케이. 템포 따라갑니다. 아 정사는 근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예작 가셨어야 돼요. 아 진짜로. 이게 일관되게 할게요. 그다음 다시 할게요. 아 진짜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천천히 1분만. 다시 엮겠습니다. 이긴 거는 이긴 거기 때문에 다시 엽니다. 이게 이제 야생인데 야생의 템포 법사가 엄청 세대요. 개사기래 그냥. 말이 안 된대. 오늘 관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4턴 킬이 어떻게 나오지? 패드로 태동 국룰 각 플레이어가 두 장씩 뽑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3만화짜리 템포를 안 내? 불꽃전사? 그냥 만화방하고 모으는 거야? 근데 이 새끼 뭐하냐? 아니 아 씨발 선을 넘잖아 이건. 쾌동한 다음에 영능을 쓰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플레이야. 아 진짜 열받네 그냥. 아 열받잖아 이건 너무. 아 짜증나 진짜. 아씨 아씨 아이고 영능을 썼어. 망했어 드루이드. 이러고 영능 그냥 계속 모아갖고 숲생이랑 요거만 모아가지고 빵이랑 그냥 이게 그렇게 센가? 그렇게 난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요즘에 페페랑 안 굴렸잖아요. 나는 굴린 지 오래됐잖아. 그래서 이 페페아의 밸류를 까먹은 걸 수도 있어. 근데 매턴 매턴 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한다. 한 턴 더 차면 더 세지고, 한 턴 더 차면 더 세지고. 세긴 하네. 없애줘. 어떻게 한다? What? 루나를 안 낼 이유가 모르겠다. 한꺼번에 하려고? 못하잖아 한꺼번에. 미래는 우리 것이다. 아 진짜 안 걸린다. 템포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등급 좀 올리고 오셨어야죠. 아니 씨발 퀘스트가 깨지고 한 번 더 할 타이밍인데 얘네 퀘스트도 안 깨졌잖아요. 아니 퀘스트를 깨고 지금 두 개가 퍽퍽 해야 될 시점이네. 이러고 하나 더 여기. 아니 타도 저게 타냐. 아 그냥 접어라 넌. 쟤 들으면 안 되겠다 진짜. 아 저 느끼프가 왜 저기 있냐고. 시간을 주세요. 세 교수님 치유되고 있어요. 아! 아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뭐야?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아니 퀘스트가 왜 휴 동전이 있었는데 왜 6만화에 느낌표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하트스톤님은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겠지? 저 드루이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 행복해 보이지? 제가 원래 티어 제한을 했었어요. 근데 티어 제한을 하니까 너무 빡세하더라고. 그래서 티어 제한을 없앴거든? 신원자가 없어가지고 하트스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지금? 아니 이건 연결가 와도 이기는 판이잖아. 근데 진짜 브론즈는 좀 생각해봐야겠어. 방금 저 드루이드는 많이 저 술 취한 거 아니야?